날씨야입니다. 여기 보세요. 여기서 요렇게 뜯었어요. 어제 삽목에 제가 푹 빠져서 삽목 연습을 엄청 하거든요. 그래, 이제 이거를 삽목하려고 뜯는데 이렇게 뿌리채 뜯기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이거를 뿌리 뜯기로 해서 나눠서 한번 심어볼까? 어차피 여기가 공중 뿌리가 있는 거 보니 잘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뿌리 뜯기로 술을 늘려보겠습니다. 요거는 멍멍바풀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생 상토입니다. 상토에다가 이렇게 넣고, 넣죠. 그다음에 뿌리 찢은 거. 뿌리 찢은 거 넣습니다. 넣고. 그리고 또 듬성듬성 듬성듬성 이렇게 넣고 듬성듬성 넣었죠? 넣고 옆을 두드려 주고 넣어야 되겠네요. 반만으로 넣고 재보셔. 이렇게 또 그다음에 또 요거로.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 타져지는 것 같아요.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. 여기서 콩콩콩콩콩콩콩콩콩 하고 끝입니다. 그리고 더 이제 확실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여기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여기 부분을 이렇게 살짝 숟가락으로 눌러주세요. 궁뎅이 이렇게 들어서 엉덩이 이렇게 엉덩이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넣어 주세요. 해보니까 경험상 괜찮은 것 같아요. 야육이 뿌리에 공기 안 들어가게 이렇게 밀어넣잖아요. 똑같이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밀어넣고 꼭꼭꼭 끌어 누르면 그렇게 많이 눌리지는 않아요. 공기 안 들어가죠. 물은 천천히, 천천히 위에서 줍니다. 이렇게 천천히. 그리고 또 천천히. 물이 빠지도록. 그러면 천천히 주면 이 뿌리와 흙사이가 메꿔지겠죠? 응, 어째요? 응? 어째요? 왜 너는 그래 발로 그래 하냐? 손으로 어? 앉아있어. 근데 이게 님 향이 향을 맡더라고요. 그게 얘한테는 괜찮은가 봐요. 이렇게 계속 물을 채워요.